안녕하십니까. 수강포차 세상에 이런 일이 이대발입니다. 오늘 난초산을 보여드릴 건데요. 난초뿌리 손상이 잘 되죠. 난초뿌리 손상은 주로 곰팡이죠. 자연계구, 식물체 구조상 이렇게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자, 뿌리가 이렇게 내려와요. 자, 여기 보면 구멍들 다 있죠. 구독자 여러분, 막연한 추측과 본인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 난초 뿌리에 뭐 벌레가 파먹었다, 시커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과거부터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20년 전부터 이거는 원래 있는 난초 뿌리에 가스를 교환하는 호흡공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도 뭐 벌레가 파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 참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정재동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뿌리에 구멍 있는 게 뭡니까? 물으니까, 아고, 퇴화된 호흡공이 아닐까? 뭐, 그건 연구한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니, 그 구멍이라고 부르는 소알 벌레가 파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가스가 만들어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여러분, 가스가 왜 만들어지겠습니까? 벌레가 파먹어서 가스가 안 생기죠. 그게 방귀 뀌듯이 구멍이기 때문에 가스가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속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 제 말도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른 뿌리 보이시죠?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요 하나, 둘, 요 구멍이 보이시죠? 자, 이게, 허리들은 자, 벌레가 파먹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홀. 자, 제가 물에다 담궈 보겠습니다. 자, 물에 담그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또 여기는 뭐 또 오염이 좀 있네요. 까맣게. 자, 이게 동글동글하게 생기죠? 자, 이게 이제 호흡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다른 하나 더 담궈 볼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공으로 나오고 있는 게 이산화탄소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봤죠. 자, 이런 자연계구로 곰팡이균들이 많이 들어갔죠. 자, 여기에서 더 심각한 자연계구는 구멍 속에 안전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침투가 좀 덜 돼요. 이 남초를 이렇게 심다가 보면 이렇게 뿌리가 분해서 내려오면 이런 데가 좀 부러져요. 네, 크랙이 간다 이 말입니다. 크랙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기면 자, 이 자리로는 감염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자, 우리가 후사리염 감염 병목 지점에 압력을 많이 받을 때 매우 조심하라고 늘 이야기하죠.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자, 이 난초를 보실까요? 자, 여기에 상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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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손상된 자리 다 어딥니까? 부러지고 찢어진 자리죠. 부러지고 찢어진 자리. 이거 부러졌죠. 휘어졌으니까 부러졌겠죠. 여기도 부러졌어요. 여기도 찢어졌어요. 여기도 부러졌습니다. 여기도 찢어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난초를 길렀던 주인께서 부러지거나 찢어지면 감염이 초래돼서 이 난초를 죽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심각성을 이해를 충분히 했다면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안 생겨났겠죠. 자, 그럼 앞에 분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교육 부족. 예, 우리 공부를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 난초 채집에서 사서 얻어서 구해서 바꿔서 무작정 기르는 것만 좋아하죠. 여러분, 난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가에 대충 보고 명당자리에 건물 사면 어지간하면 손에 안 나는 부동산 재테크도 책을 200권 봐야 속에 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낫죠. 책을 봐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죠. 언제까지 어깨너머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만약
적당 5천, 3천만 원짜리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런 상처가 되면 판매가 되겠습니까? 누가 삽니까, 이거? 그러니까 못 보여주고 유튜브가 팔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찢어진 이 자리를 내지 않을까요?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죠. 자, 거기에는 아예 심을 때 압력이 없는 상태의 뿌리가 우동가락처럼 쭉쭉 우동가락처럼 이렇게 내려도 심어야 됐죠. 과거의 방식으로. 자, 안 되죠. 전부. 다 마디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남쪽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남쪽 엉망진창이 되죠.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관행방제, 1년에 약을 수십 번 칩니다. 그 약을 왜 칩니까? 이런 일이 안 생겼나라고 치는 거죠. 자, 그런데 약은 수도 없이 치면서 이런 작은 세세한 기본기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백약이 뭐가 되겠습니까? 무효가 되는 것이죠, 무효. 자, 여러분. 무효.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항아리에 물 담는 기술이 중요합니까? 빻고 나서 세는 거 막는 게 중요합니까? 세는 거 막는 게더 중요하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상처를 뿌리에다 내는 이 습관. 1%라도 줄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상처, 구부러진 자리에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부러진 자리가 발생되지 않는 방식으로 난초를 심어서 키우시라. 또 산채, 특히 들어올 때, 찢어지거나 그렇게 가는 일이 안 생겨나도록 아주 조심하고 세심하게 채집을 해라. 우리 산상 캘때 이렇게 캐죠? 이렇게. 왜 그렇게 합니까? 세근이 떨어지지 말라고 그러죠? 난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채집하시고, 난초 뿌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심을 때다 부러지죠. 그때는 난초 뿌리 물기를 조금 말리시면 약간 웨이브가 잘 지죠. 그래가지고 딱 심어가지고 물을 주면 탁 물고 있겠죠. 찢어지거나 그러게 가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심으시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세심한 부주의 하나가 난초를 죽일 수 있게 만든다. 또 이걸 방치하면 또 곰팡이가 막 날아다니겠죠. 여기서 발생되는 곰팡이가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